자, 둘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24페이지가 되겠네요. 4절 중개 대상물입니다. 제4절 중개 대상물. 요 물자를 한 글자는 다섯 글자를 중개 대상물. 요거를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는 한 글자로 쓸게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결국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란 부동산 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조문을 봤더니 법 제3조에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 과거와 같아 해놓고 법에도 규정해 놨어요.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법에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해놨네요. 그 다음에 3. 그 밖에 또 있어요. 그 밖에도 토지 건축물 요것뿐만 아니라 또 있대요.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 대통령령을 봤더니 대통령령에서는 이 법에 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 해놓고 1.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 다음에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해서 이를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중개 대상물은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도 규정이 되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두 가지를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하면 토지 건축물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는 민법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한 데서 준부동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표현하고죠. 이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합쳐서 다섯 가지 토건입공광 토건, 입공광, 요 다섯 가지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이다. 그럼 요 중개 대상물 다섯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요 다섯 가지 법정 중개 대상물은 오직 개공만 중개업을 할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개공만 중개업을 할수 있는 물건.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가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개 대상물에 이제 다섯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오른쪽 25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개 대상물 다섯 가지 중에서 토건, 입공과 중에서 토지부터 보도록 할까요? 예, 토지부터 보겠습니다. 토지는 땅이죠. 땅. 땅입니다. 부동산이죠. 이거 개공만 중개업을 할수 있는 물건이에요. 토지에 대한 매매, 임대차, 뭐 저당권, 여하튼 토지에 대한 중개업은 개공만 할수 있어요. 그럼 토지는 땅인데,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 지표가 있으면 지표의 상, 하에 미치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상하에 미치는 거지 무한대로 미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땅속에 채굴되지 아니한 미채굴 광물이 있다면 이 미채굴 광물은 채굴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종류는 여러 종류의 땅이 있죠. 지목이 대지일 수도 있고, 농지일 수도 있고, 임야일 수도 있고, 뭐 있어요. 다 땅은 중개 대상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땅이 아니었지만, 땅으로 바뀐 지역이 있죠. 이를 공유수면매립지라고 합니다. 공유수면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을 말하는 건데, 이게 바로 하천바다죠. 근데 공유수면을 매립했어요. 뭘로? 땅으로 매립했다 이게 이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죠. 국가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바다나 또는 하천을 땅으로 메꾼 지역을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에 해당되어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판례 보면은 25쪽에 판례에 대토권이라고 있어요.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대토권은 토지라고 특정된 토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해놨어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택지에 대해서 이 택지를 다른 걸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지요. 이거는 어떤 토지를 대신 줄지는 특정되지가 않았다. 이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토권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므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의 거래가 있네요. 26페이지. 그러면 이와 같은 토지는 중개 대상물인데 토지에 대한 거래는 거래 단위가 바로 필 단위로 거래되는 거죠. 필 단위. 필 단위. 필이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죠. 토지의 등록 단위가 바로 번지를 말하는 거예요. 번지. 따라서 1필지가 있으면 이게 이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토지다. 몇 번이냐. 방배동 100번지 토지다 하면 이게 100번지 방배동 토지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토지를 A가 갖고 있다 할게요. 그럼 이 토지를 100번지인데 이게 한 필지. 100번지면 한 개 필지니까 한 필지죠. 이거를 매매를 하건 교환을 하건 저당권 거래를 하건 이건 100번지 한꺼번에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 번지에 일부만 처분할 수가 없지요. 만일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0번지인데 그중에서 요만큼만 별도로 매매 교환 저당권 할 수 있냐? 없지요. 왜?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매나 교환이나 저당권은 한 개 필지 전체를 한꺼번에 거래해야지 나눠서 거래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개 필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빌려주는 거래는 가능하죠. 빌려주는 거래, 지상권 거래, 지역권 거래, 임차권 거래. 이거는 1필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빌려주는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필지의 일부는 매매 교환 저당은 1필지의 일부는 매매 교환 저당권 거래를 할 수가 없지만 1필지 일부라 하더라도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거래는 가능하다. 결국 1필지의 일부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이 바로 건축물입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 부동산이죠. 근데 건축물 다음에 조사가 있네요. 또 그 밖에 또 있어요.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착돼 있는 물건을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조사가 있어요. 그 밖에란 조사가. 그 밖에 뒤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의 대표적인 예가 건축물이고 그 밖에도 또 있다 그 말인데 그중에서 이제 토지 정착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은 부동산이죠. 중개 대상물이에요. 오로지 개공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이냐? 민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란 뜻이에요. 그럼 민법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다 민법에서는 건축물로 보고 있죠. 그럼 민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은 다 건축물은 부동산으로 본다.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는 크게 보면 민법에서는 완공된 건물,
미완공된 건물 두 가지로 나눠주죠, 민법에서는. 그럼 민법에 규정된 완공된 건물은 건물이 다 완공이 됐다 이거죠. 완공됐으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죠. 완공됐을 때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완공됐으면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 허가받지 않고 건축이 완공됐으면 무허가 건축물. 하지만 다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허가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건축물이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건축물이건 소유권 보전 등기 하지 않은 건축물이건 완공된 건축물은 다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 말이죠. 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완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도 중개대상물로 봅니다. 이게 바로 미완공된 건축물을 우리는 장래의 건축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장래의 건축물은 지금 현재는 완공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장차 건축이 완공이 나중에 예정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양권과 입주권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분양권은 분양계약이 체결될 때 몇 동, 몇 호 이렇게 동 호수가 다 지정이 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권 취득하죠. 분양계약 체결할 당시에 아직 건물 짓지도 않았죠. 단지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나중에 2년, 3년 후에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의 내부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내부 구조만 보고 그냥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할 당시에 아직 건물 짓지도 않았지만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특정돼 있다 이거야. 분양계약이 체결 당시에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동 몇 호인지 특정이 되어 있으므로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되는 거죠.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입주권 중에서는 중개대상물이 되는 입주권도 있고 안 되는 입주권도 있는데 일단 되는 입주권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되는 거. 두 번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분양계약이 취소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이것도 완공이 됐다면 분양계약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재산 가치가 있으므로 중개대상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법 판례예요. 그렇지만 분양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야. 그리고 완공되지도 않았어. 단지 추첨기일에 추첨하여 참가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그냥 물딱지인 입주권. 이거는 어떤 건지 알 수 없어.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완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재산적 가치도 없어. 이런 것들은 순수한 물딱지인 이와 같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순수한 물딱지에 불과한 입주권을 우리는 판례에서는 추첨기일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런 것들은 이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입주권 중에서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어도 중개대상물.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나중에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지만 나중에 완공이 됐다면 완공이 되면 이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거. 근데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완공된 것도 아닌 그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와 같은 건축물에 해당되는 중개대상물은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되기 때문에 민법상 건축물은
완공되거나 미완공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다 중개대상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 완공된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완공됐건, 무허가 상태에서 완공됐건, 건축 허가 받아서 완공된 이후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건, 건축물 대장을 아직 안 만들어졌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건 안 했건 완공이 되면 다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미완공된 건물 중에서는 동호수가 지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이라든가 또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데, 다만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완공된 것도 아니라면 이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또한 완공된 건물에 대한 거래의 단위가 동리예요. 아까 토지의 단위는 필이라고 했죠. 근데 건물의 거래 단위는 동입니다. 동. 건물의 단위는 동이에요. 동. 우리는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채라고 표현하는데, 채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맞는 말에 불과한 거고, 한 동, 두 동 이렇게 동 단위로 거래되는 거죠. 근데 완공된 건물 중에서 동단위 거래하지만 단 1동 건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게 아파트라 되면 이게 20층짜리가 해요. 이 중에서 이게 뭐 15층에서 20층 중에서 15층이라면 예, 1501호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1동 건물의 1호죠. 이것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소유권과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대상이 되죠. 즉 1501호 하나만 매매해도 되고 교환해도 되고 전세권, 임차권 거래 가능하죠. 심지어는 요 1501호의 방 한 칸, 1실이라 하더라도 방 한 칸도 별도로 임대차 거래도 가능하죠. 이와 같은 집합건축물뿐만 아니라 단독건축물, 단독건축물도 있죠. 1층 건물. 요거 건물의 전체 이것도 거래할 수 있고, 그중에 방 한 칸, 문가방 하나 요런 걸 일실이라고 하죠. 요것도 별도로 임대차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고 있다면 일실도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건축물이 대표적인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이제 그 밖에 27페이지 본 반가래 번,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즉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정착물 중에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또는 임목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28쪽 넘어갈까요? 28쪽에 보면은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분양권 판례에서 28페이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와 같은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 건물 완공되지 않았어도 몇 동 몇 동인지 알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 된다. 2번 건축이 완료된 주택조합의 입주권은 설령 분양계약이 체결되다 취소됐다 하더라도 완공이 됐으니까 이것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중개대상물 된다. 그렇지만 3번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이건 순수한 물딱지다. 이거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건물이 완공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세차장 구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차장 구조물이라는 것은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옆에 칸막이를 쳤는데 볼트 조립 방식의 칸막이를 친 거예요. 그래서 볼트를 조이면 옆에 칸이 생기고 볼트를 해체하면 칸이 해체가 되는 형태의 세차장 구조물을 설치한 거예요. 시켜서 셀프 세차장, 혼자. 이와 같은 것은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방식으로 칸막이가 세워져 있으므로 이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으로 볼 수도 없고 건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129쪽에 상가 권리금이 나와 있네요. 상가 권리금이라는 것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이와 같은 유형물에 대한 가치일 수도 있어요. 즉 종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쓰던
비품으로서 에어컨, 냉장고, 식기 뭐 이런 거를 그대로 쓰게 그냥 사용해 주다든가. 이게 바로 유형물의 재산적 가치가 되겠죠. 또는 영업상의 노하우,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대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되겠죠. 이와같이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그대로 쓰게 해준 감사의 표시금을 상가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가 권리금은 상가라는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에어컨, 냉장고, 비품이고 부동산 아니잖아요. 영업상의 노하우, 단골 고객 많이 확보하는 거, 이거 부동산 아니죠. 그래서 상가 권리금은 언뜻 보면 상가에서 발생한 권리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니고 중개 대상물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 두 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요거는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과 같은 내용의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세 가지는 부동산에 준한다 해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공광, 요 내용도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게 바로 29페이지에 있죠. 그럼 임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목 볼까요? 자, 기초 과정이니까 단어 뜻만 절심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임목이라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무를 뭐라고 부르냐? 나무를 수목. 여러 그루의 나무를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면 임목. 그러니까 명칭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래 수목은 토지에 종속돼 있는 종물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수목도 같이 취득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게 되면 수목의 집단은 임목이라고 부르고,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목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어떤 토지를 A가 갖고 있다.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수목도 같이 갖고 있다. 한두 그루의 나무를 수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있다.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있다. 이를 우리는 수목의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이 토지 하나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수목의 집단도 같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토지는 주물이 되는 것이고, 수목의 집단은 토지에 종속돼 있는 종물이 되는데, 종물은 특약이 없느란 주물의 운명에 따른다 이거죠. 이게 민법 기초죠. 근데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만일 별도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수목의 집단을 수목의 집단이라 부르지 않고 임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목이라고 하고, 이 임목은 토지와는 별도의, 즉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수목입단을 임목이라고 부르고,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토지를 갖고 있다가 A가 이 수목의 집단도 보존 등기하게 되면 A는 임목이라는 별개의 부동산을 또 취득한다 이거죠. 그러면 임목 등기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즉 단순하게 수목의 집단, 즉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A가 토지를 B에게 처분하게 되면 B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고, 토지 위에 있는 이 수목의 집단도 같이 취득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 단순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에 종속된 종물이니까. 그렇지만 만일 A가 자기 토지에 있는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게 되면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부르고,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A는 토지라고 하는 부동산과 임목이라고 하는 별개 부동산 두 개의 부동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A가 토지를 B에게 팔게 되면 B는 토지만 소유권 취득한 것이지 요 임목은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임목은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고 임목은 누가 소유자가 되느냐? 그대로 A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목의 집단이 임목이 되려면은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별도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책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2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개념이 있네요. 예,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으로서 그 수목의 소유자가 별도로 보존 등기를 받았을 때 이를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한다. 임목 등기의 대상물은 한 필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이 가능하며 어떤 나무인지 맥구리인지 전혀 취하는 없다. 반가로 3번 임목 등기 절차로서 두 단계 과정을 거쳐야지만 임목 등기됩니다. 먼저 임목 등록을 해야 되고 임목 등록한 다음에 임목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임목 등록은 누구한테 하느냐? 그 수목의 집단이 소재하고 있는 시, 군, 자치, 구청장한테 합니다. 다만 제주도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임목 등록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라는 것은 제주도지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목의 집단이 제주도에 있는 경우만 제주도지사에게 임목 등록하고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수목 집단에 대한 임목 등록은 수목 집단이 소지하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한테 한다. 그럼 임목 등록을 받은 시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목 등록 원부를 작성해 준다. 임목 등록 원부를 작성해 주지만 이걸 가지고 수목 집단이 소재하는 등기소에 가서 임목 등기를 신청하고 임목 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소장이 임목 등기를 해 준다. 임목 등기가 되지면 임목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임목 등기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30쪽 임목 등기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수목의 집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임목이라고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임목의 효과. 임목은 토지하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토지 소유자가 임목 등기까지 하면 토지와 임목 두 가지 부동산을 갖기 때문에 토지만을 처분해도 되고 임목만을 처분해도 되고 토지와 임목만을 한꺼번에 처분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 말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 토지 소유자가 나무들을 등기하여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 그이 갖고 있다가 토지만을 처분했다면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치는 거지 임목에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와 임목을 같이 갖고 있다가 토지만을 처분했으면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토지에만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거지 임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임목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토지와 임목 중에 하나만 처분하여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보겠습니다.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둘 다 공통적으로 재단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재산 덩어리를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등기한 거지요. 근데 그 앞에 공장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으면 공장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등기한 재산 덩어리가 바로 이제 공장재단.
앞에 광업자가 들어가면 광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보존등기한 재산 덩어리를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개의 물건 하면은 공장, 토지, 공장, 기계, 차량, 건물 이런 걸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등기한 거죠. 네. 그러면 하나의 권리로 등기를 묶어서 등기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권리로 취급을 하여 일체로만 한꺼번에 일체로만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이 재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을 임의로 지 맘대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가 없게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교재 3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반가로번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당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이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즉 한꺼번에 여러 개 물건을 묶었으니까 한꺼번에 처분하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 말이 되겠죠. 예,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이 바로 이제 32페이지 3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란 말인데요. 요거 보고 하고 쉬겠습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되기 위한 요건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개대상물은 누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 개공만. 즉 개공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되기 위한 요건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물건이 되냐? 전제 조건이 바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이어야 합니다. 즉, 토건 입공광이어야 된다 이거죠. 토건 입공광. 즉, 토지이거나 건축물이거나 임목이거나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이어야지만 개공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럼 요 다섯 가지 물건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등록이란 방법에 의해서 공시가 되어 있으므로 준부동산에 해당하지요. 그렇지만 준부동산이지만 준부동산에는 해당하지만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법령에 중개대상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은 누구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은 아무리 거래를 알선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로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라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부동산이라는 토건 입공강에 대해서 알선해야지만 중개요. 근데 이 다섯 가지 물건이 아닌 물건이라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아무리 알선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로 보지도 않는다 이거죠. 이 토건 입공강이 아닌 다른 물건에 대해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리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을 업으로 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100번, 1000번 매매거래를 알선하고 보수받았다. 이거 중개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처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거래 100번, 1000번 계속적 반복적 알선해주고 보수받았다.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도 아니에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니까 처벌받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공만 중개업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전제 조건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토건 입공강. 그럼 토건 입공강이면 다 개공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요와 같은 토건 입공강이 어떤 물건이 되냐? 요 물건이 바로 두 번째는 사유물이어야 돼. 사유물일 것. 사유물일 것은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적 거래 대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개인 소유 부동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개인 소유 부동산이어야지 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공법상 제한이 있건 또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공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 예를 들면은 이 물건이 토지야. 근데 이 토지가 A 개인 토지야. 개인 토지야. 근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야 하더라도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 즉 그린벨트 구역 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사유부동산이면 중개대상물이에요. 사법상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토지가 지상권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또는 건물인데 이 부동산이 개인 거예요. 근데 유치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이 토지나 건물 등이 개인 거예요. 근데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하더라도 사유부동산이라면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개공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전제 조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건 입공광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토건 입공광의 소유자가 개인 거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토건 입공광이 아닌 자동차, 선박, 항공기, 단순한 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광업권, 대토권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리 거래를 알선하도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라 보지도 않고 이와 같은 토건 입공강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을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업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 선박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 알선하고 보수를 받아도 이건 무등록 중개업도 아니라 이거예요. 따라서 중개 대상물로 규정되어 있는 다섯 가지 물건을 대상으로 알선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이 물건의 소유자가 사유, 즉 개인 소유 부동산이어야지만 개공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이에요. 따라서 이 다섯 가지 물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사유부동산이 아닌 국가소유부동산, 예를 들면 국가소유부동산을 국유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국가부동산은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할 수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주부동산, 무주부동산 하면 주인이 없는 부동산, 이거 국유로 보잖아요. 포락지, 이거 국가 소유로 바뀐 거잖아요. 포락지. 국유 부동산 이런 것들은 아무리 토지 건물이라 하더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 건물, 덕수궁 건물, 비영 건물, 장경궁 건물, 고속도로, 도청 건물, 시청 건물, 경찰서 건물, 관공서 건물 이거 부동산은 해당되지만 토건 입공강에 해당하더라도 국가 소유 부동산은 중개 자체를 할 수가 없으므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또한 교재 오른쪽에 33쪽 중개 행위의 개입이 가능할 것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규정된 토건 입공광이어야 하고 이 토건 입공광의 소유자가 개인 소유이어야 되면 물론 엔드 플러스 3번 거래 자체가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돼요. 중개 개입이 즉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흥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가능해야 돼. 매매 알선을 흥정할 수 있어야 돼. 교환 알선을 흥정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아무리 토건 입공광이고 아무리 사유부동산인데
중개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중개 개입이 불가능할까요? 상속 행위. 상속 행위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버지, 니네 아버지 내가 사망시켜 줄 테니까 뭐 이런 거 상속 행위에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매 행위. 이거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강제로 파는 게 경매잖아요. 이걸 갖다가 경매를 진행한 법관에게 야 싸게 팔아라 비싸게 팔아라 이거 흥정 개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지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개 개입이 불가능한 상속 행위 또는 경매 행위는 이거는 중개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상속받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 이거는 다시 거래할 수 있죠. 이때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복습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34페이지에 정리해놨어요. 자 34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내용을 쭉 정리해놨는데 일단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정 중개 대상물일 것. 즉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러한 물건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이와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거래가 가능한 대상물일 것. 즉 사유부동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유부동산이어야 되는 거다. 사유부동산이라면 공법상 제한이 있는 도시계획 내의 토지건, 접도구역 내 토지건,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이고 사법상 제한이 있다면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따라서 가등기가 돼 있건 가압류가 돼 있건 또는 유치권이 설정됐건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거예요. 사유부동산이라면 또한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가 가능해야 돼요. 그렇다면 중개 개입이 불가능하면 안 된다 이거죠. 결국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건 입공강이어야 하고 또한 그 토건 입공강의 소유자가 개인이어야 되고 또한 이 토건 입공강에 대해서 중개 개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경우 박스에서 오른쪽에 있죠. 토건 입공강이 아닌 물건이라면 34페이지 박스가 중개대상물인 경우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를 보시는 거지 딴 데 헤매지 마시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죠. 토건 입공강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대토권, 입주권 이때 입주권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이러한 물딱진 입주권이거나 상가관리권이거나 또는 조류식의 세차장 구조물이거나 업재단, 항만재단 이거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선박, 항공, 이자동차, 동전, 분리된 광업권 이런 것들은 토건 입공강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나 이거죠. 또한 사유부동산이어야지 중개 대상물이지 사유부동산이 아니면 즉 국유부동산, 주인이 없는 무주부동산, 무주부동산은 국가로 봐요. 미채굴 광물, 채굴권이 채굴되지 않은 땅속에 있는 광물은 국가에게 있어요. 도로, 여기서 공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국가도로, 공도, 지방도, 예를 들면 고속도로, 지방국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공원, 공유수면, 공유수면 하면 바다예요. 하천 이런 것들, 포락지 이런 것은 국가 거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죠. 또한 경매행위, 공매행위, 상속행위 여기는 중개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이거는 다시 팔을 수 있죠.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니까 중개대상물은 개공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인데 토건 입공강 다섯 가지가 있구나. 토지는 매매거래 교환거래 임대차 거래는 번지 단위로 거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임대차 거래 지상공원에 빌려주는 거래는 한 개 번지 일부만 빌려줄 수도 있다. 건물은 중개대상물인데 민법상 건축물이 바로 중개대상물이다. 민법상 건축물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완공됐건 미완공됐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중개대상물이다. 완공된 건물로선 등기된 건물이건 미등기된 건물이건 허가받은 건물이건 무건물이건 다 중개대상물 된다. 또한 완공되지 않았지만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면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작은 건물로 중개대상물 된다. 이때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중개대상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분양권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또는 분양계약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건물이 완공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된다. 그렇지만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또는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또한 건물도 완공되지 않은 그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주의할 것은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상가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인데 임목은 수목의 입단에 대해서 별도로 보전 등기하면 임목이라고 부르고 임목은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지급받는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장이나 광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개의 토지, 건물, 임목, 뭐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등을 묶어서 한 해 권리로 등기한 재산 덩어리를 말하기 때문에 처분할 때도 일체로만 처분해야지 그 재단에 포함된 물건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건, 입공강 다섯 가지 이어야 되고 이 다섯 가지가 사유물건이어야 되고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지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런 기본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재 35쪽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